좋죠. 아. 고게 간 역할을 해요. 이거 여기다 안 찍어서? 이왕이면 회좀 올려주시면 좋죠. 일단은 요것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치즈랑 청양고추랑 잘 어울릴까? 회를 올려야지. 회를 여기다 찍어서 좀 넣어야 이렇게? 예, 너무 이렇게? 이렇게? 예. 맛있죠. 이거 회인데. 이거 초밥이잖아, 초밥. 묘한 맛이 난다니까요. 묘한. 뭐. 어른이 낫네. 아, 그? 네, 그냥 뭐. 어른 초밥? 그래요? 어, 이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장난해요? 원래. 아, 배에서 친구가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맛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명수 씨는 치즈랑 회랑 같이 먹었잖아요. 예, 예. 어때요? 못 먹었어요. 이도 정도 아니야, 지금. 그, 저기, 이제, 그러면 간장을 좀 많이 찍어봐요. 잠깐만요. 간장을 좀 많이 찍어봐요. 새우하고 한번 얹어볼게요. 예. 그 치맛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초밥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초밥이나 네. 따로 먹는 게 낫죠. 그죠? 저는요, 그냥 밥을 양념을 맛있게 해서 여기다 하면 애들이 좋아하는 주먹밥. 김하고 네. 요거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네. 하나는 괜찮죠? 네. 아, 박성 씨가 보시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저 음식? 진짜 주먹밥 해가지고 저거 차에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다. 그러니까. 저걸로 주먹밥을 만들어 왔으면 뭔가 됐어. 그러니까. 김치를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아니, 진짜 오늘 좀 아쉽네. 네. 아까 저 두부김치 이렇게 하다가 그래. 저걸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씩 먹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알았어, 잘못했잖아, 내가. 자, 다음 메뉴 한번 볼게요. 자, 3,500원에 시간 6분 10초. 자, 우리 지원 씨죠? 오, 이거 라면? 이건 기가 막히네. 이거 진짜 나트륨 덩어리야. 지호 최고다, 나트륨 최고. 지호 씨 이거 봐요. 자기 거 아니라고 나트륨 덩어리 아니. 이거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김버라요. 김버라요. 김치 버터 라면. 어, 맛있겠다. 어, 나 좋아하는 거 다 있다. 김치 버터. 지금 두 가지거든요. 이거 드셔보신 적이 없죠, 아무래도. 네. 냄새가 너무 좋네. 이게 저희 학교 앞에서 이게 분식점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 앞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기 메뉴였는데. 진짜 먹은 그럼 라면을 버터에 볶은 거예요? 끓여먹는 라면은 그냥 면 넣을 때 김치랑 버터 한 스푼, 티스푼으로 넣어서. 네, 그리고 볶는 거는 버터로 김치를 볶다가 반만 익은 라면을 이렇게 섞어서 같이 볶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시겠지만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본인만의 독특한. 어, 지금 이재 아나운서 좀 분위기가 지금. 네, 네.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고. 알면서 먹는 거예요? 살짝 이게 지금 저 버터에 볶은 거죠? 네. 라면은 알고도 속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기가 막힌데 또. 기가 막히네. 그 국물 있는 거 하나 먹어봐요, 버터라면. 아, 맛있죠, 이거. 이게 MSG가 들어야 돼요. 짜게 먹고 버터 먹고 성장 먹여가지고. 이거 정말 오래오래. 예? 가족들 괴롭히면서 오래오래. 사람을 넣어가지고 오래오래. 적당한 나트륨은 먹어줘야 돼요. 누가 적당한 나트륨 먹어줘야 되지만 이거는 국물을 적게 하면은 나 좀 도와주세요. 와, 진짜 맛있나 보다. 정말 개건스럽네요, 개건스러워. 벌써 많이 남았죠, 뒤에. 버터라면 어때요? 아우, 너무 고소하고. 아니, 그러니까 유명한 김치찌개 집에 가면 마지막에 버터라는 조각 넣어요. 아, 진짜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궁합이 잘 맞아요. 그게 잘 맞아요.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겠다. CF 노리는 거 아닙니까, 두 분? 두 분 뭐가 달라요? 일반 라면이랑 김치 버터 라면 느끼하지 않아요? 고소하겠지. 아니 이게 맞아요. 진짜 김치가 있어서 너무 시원하면서 버터가 있으니까 느끼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고소해. 입 닦아요. 이거는 김치 볶음밥 대신 라면 면이 들어간 거야. 네, 맛있게 먹어요. 맛있어요. 예. 와, 라면 되게 색다른 라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솔직히 어떻게 나와요? 야,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 좋긴 한데 요걸 또 먹다 보니까 국물이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면 종류가 있잖아요. 라면마다 다르잖아요. 아, 원래는 굵은 면으로 볶음을 하면 더 맛있고. 우동면. 네, 약간 얇은 면으로. 야, 오늘 집에 안 들어가네. 아, 위 걱정되는. 이 약식 동원이라고요. 옛말에 먹는 게 약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동일하다. 지금 처음 쳐나간 거예요. 쳐서. 내가 어릴 때 먹었다고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많이 드시고. 많이 드셨어요. 아니, 안 돼. 아니, 근데 정말. 밤에 이런 거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 빵빵해지는데 정말 끝까지 안 줬어. 근데 이거 라면 끓이실 때는 스프를 평소보다 적게 드셔도 돼요. 왜냐면 김치랑 버터에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저기 좀 줄이셨어, 라면. 지원이가 말을 잘한다.